네, 동영치 여러분, 호방섬 정글채 30회 원주민께 건축 17일째를 맞이해서 저는 지금 어디냐면 어제 저녁 때 지붕공사를 다 마치고 천정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로 지난밤에 내려왔고 지금 천정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철물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 교회가 지금 한 3일째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온 지 겨우 3일밖에 안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거의 20일 넘도록 정글 있어도 괜찮았는데 좀 기도를 좀 꼭 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천정 자재를 사러 와서 지금 천정에 이런 이게 새로 나온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너무 말끔하게 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정 가운데는 이렇게 하늘 구름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자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천정 양 옆에는 예, 하얀 또 이런 건축 자재를 이번에 예, 이렇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주 환하겠죠, 천정이. 그래서 지금 이 자재를 여기 아주 도매상인데 아주 저렴한 값에 몇 군데를 찾아 돌다가 저희가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돌아가면은 아직 저희가 바닥 타일은 천정 작업을 끝낸 다음에 바닥 타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은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주급을 다 나눠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정말로 신실하고 귀한 믿음이 좀 있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잠을 자면서 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듣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또 차조 장로님 박정임 집사님 미소미니 미니도 뼈목 잡고 기도를 했는데 딱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급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급이 정말 계속 채워지지 않아서 조금 조급한 면도 있었지만 또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주급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내일 나눠야 할 주급은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33호 알로르섬 나머지 건축비 1377만원도 채워져서 여기 32호 원주민께 건축이 끝나면 33호 알로르섬으로 이동을 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힘들지 않게 꼭 부탁 여러 가지 잠자는 게 좀 너무 열악하거든요. 씻는 거나 밥 먹는 거 늘 있는 일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번에 좀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네 동영주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이쪽 트럭을 갖고 왔는데 이게 이거를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5.8m, 6m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천정 자대인데 6m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사다리를 대지 않으면 사다리를 대서 지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부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빌려온 트럭은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다리 차네요. 한국말로 하자면 저희 이사 때 쓰는 사다리 차를 저희가 지금 빌려서 이 짐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없으면 중간에 그냥 부러진다 그래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식창고 직원이 또 점심을 먹는다 그래서 또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저희는 점심을 못 먹었는데 여하튼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천정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원주민 성도들이 잘 이해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동영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는 32호 원주민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